거대한 소용돌이가 바다를 휘감으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31일 기준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380km에 달하는 중형 태풍입니다. 하지만 중심 풍속이 달리는 기차도 탈선할 정도인 시속 150km 이상으로 세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기상청은 태풍 강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마이삭이 경로를 좀 더 서쪽으로 틀었습니다. 기상청은 3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영남 내륙을 관통해 같은 날 오전 9시 강릉 동쪽 30km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전역이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강한 강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모레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9월 3일에 강릉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2003년 매미와 경로와 세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태풍 왼쪽에 있지만 태풍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과 영서 남부지역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 많은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운 그런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전체적으로 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 마이삭의 왼쪽에 놓인다고 해서 강원도가 안심이 된다. 뭐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골 간 힘의 균형 등으로 태풍의 경로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태풍 정보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